형님 봐봐. 이것도 어떻게 하면 돼? 그냥 하려면 7 나누기 x 7 나누기 x 그리고 그 다음 플러스 어떻게? 3 나누기 얼마? y 플러스 6 나누기 얼마? z 이렇게 놓고선 할 줄 알아야 해. 할 줄 알아야 해. 알겠죠? 근데 보세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나는 이런 방법을 추천해주고 싶어요. x분의 7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볼까? 어떤 분석이냐? 얘는 7 곱하기 x분의 1 아니에요? 7분의 x분의 7이라는 거. 그럼 얘는 플러스 3 곱하기 얼마야? y분의 1이지. z는 6 곱하기 z분의 1인가요? 손에 이해 강한 거야? 네. 이거 이해 갔어? 네. 자, 손이야. x분의 1이 얼마야? x분의 1이 얼마야? 2분의 1. x분의 1이 얼마야? x분의 1이 얼마야? 2분의 x분의 1. 2. 2지? 네. x분의 1은 x의 역수니까 2지. 네. 얘가 얼마? 2. 얘가 얼마? 6. 6. 얘가 얼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7이랑 2랑 곱하니까 14. 더하기 3이랑 6이랑 곱하니까 18. 더하기 6이랑 4랑 곱하니까 마이너스 24. 계산하면 32에서 마이너스 24 빠지니까 어떻게 돼? 8 나오겠지. 더블. 성현아 이해 가? 네. 이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요렇게. 이 빨간색 라인.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선우 여기서 이렇게 계산, 이렇게 생각하기 위해서 세나가 생각해봐야 되겠네. 세나 무슨 세나. 선우가 생각해봐야 될 건 뭐야? X와 X분의 1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다? 역수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죠? 분자가 1 나올 때는, 아, 땡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거꾸로 바꿔주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하트 법칙. 그 다음 번번수 계산. 맞아요? 그 다음에 x분의 a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석하자? a 곱하기 x분의 1로 해석하자. 손이 이해 갔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뭐 굉장히 좀 고급적인 계산 방법이에요. 이렇게 계산하고 있으면 선생님이 딱 그리고 얘 계산하는 게 센스가 있네 이런 느낌이 딱 들고요.